좀 겁나게 세요? 근데 그 진정 왜 이제 진정이라 해야 되나? 진정 쪽이면 외가 쪽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여기. 할머니, 할머니 언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몇년 되셨어요? 근데 이게 막 많이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고 네네. 진상문처럼 진상문이라면 한 3년 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외가에 본인의 외가에 지금 상문 기운이 확 같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야. 돌아가시는 분. 몇 년이면 한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 아이 4살 때, 3살 때,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좀꽤 되셨는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면? 네, 외가 쪽에 살아. 없습니까? 네. 기운이 완전 있다, 잠깐만. 상궁에서 오는 기운도 분명히 또 따라드는 게 있어요. 본인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먼분 같지는 않아서, 네, 상의 기운이 사실 분명히 또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오고, 거기서 드는 사실은 부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또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드는 부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정들이 사실은 같이, 지금 언니가 왔는데 같이 들고, 같이 들어와.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종교가 달라. 돌아가신 분이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개종을 했거나 뭐 보통 우리 옛날 분들 다 거진 불교죠. 불교면은 불교 쪽으로 쭉 가시는 게 아니고 뭐 성모 마리아를 믿으시든 예수님을 믿으시든 개종의 기운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종교 쪽으로도 귀의해서 가시는 분도 있는가 봐요. 그 외가댁에 엄마 작은 아 어머니 작은 엄마 네. 예 네,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 그렇죠. 3, 4년 정도 3, 되셨 4년.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쪽은 잘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무언가 신의 기운도 같이 와요. 신적인 기운도 같이 와서 점을 보러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사실 평범하진 않거든. 평범하시지 않으세요? 예쁘다. 예쁜데, 우리가 그냥 겉액면만 보는 거 하고 속을 보는 거하고 다른데 평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무언가의, 내가 아닌 그 누군가의 기운들을 받으시는 분이거든, 본인 자체가. 근데 이게, 나도 그런 기운이 있지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배에서 낳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내 조상이고 하다 보니 근데 그분들도 그러한 기운들이 있으신 분이니 우리가 DNA 무시 못 하잖아요. 그 뿌리 무시 못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조금 그런 게 튀어 있어서 그런 게 있어. 눈 따가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대보살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갖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보살. 네, 원래 대보살이었는데 안 부려 먹고 풍으로 오래 지병을 하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10년 넘게 풍으로 그냥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신적으로나 조상들, 그리고 뭐 상도 상이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곱하기 더하기로 돼가지고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언니도 학창시절이나 살아오는 데는 사실 큰 무리가 없었는데 본인이 사회 발을 들이고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은. 성인이 되고부터 내가, 무언가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 제대로 하고 살아야지. 나는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뭐 잘하고 살아야지 했었는데, 그리고 부모가 가지는 기대감도 굉장히 컸던 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삐그러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출발을 해도 나는 저기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같이 출발하면 내가 먼저 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기 뒤에 있으니까 내가 점점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아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조상 영향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더하기 어쨌든 내가 살아봤다 아이가. 살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이. 근데 너무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았고 거기서 오는 기운들도 많이 받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격도 내가 자꾸 가면 갈수록 달달이 가면 갈수록 본인은 변하고 있어요. 움츠려들고 변하고 사실 얼굴도 변하는 것 같아. 남들이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아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근데 너무 슬프다 얼굴이. 저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은 사실은 본인이 어디다가 내 속내 얘기를 할 데도 없습니다.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냥 소갈이는 소갈이대로 하고 내가 어쩌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나 안 이랬는데. 근데 그 스스로 잘 울지 마. 자책도 했다가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 다 힘들어. 내 눈물 날란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 엄마야. 근데 왜 본인이 더 자책을 하고 그러냐면 너무 잘났었기 때문이야. 어? 나는 사실 언니 돼서 몰라요. 근데 본인이 너무 잘난 사람이란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났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는 기대감 이런 게 너무너무 컸던 사람인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다 무너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살았다가 안 사는 것도 스크래치가 난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크고 자존심도 너무너무 상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하로 숨고 싶고 구멍이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사라지진 않아요. 운도 있을 것이고 그저 기운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데 그러한 기운들이 약간 조금 나를 흔드는 기운들이 있었어. 있었는데 그러한 기운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언니가 사실은 멘탈이 조금 약하셔서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 조금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힘이 드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사실 올해 고비야. 올해가 5년 힘들었구나. 이혼하고 번아웃이 왔어요. 몰라. 나는 언제 이혼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5년 힘들었구나. 2년 말이야. 전에 왔었어요. 5년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지금이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도 싫은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39이잖아요. 9인데 9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남은 7월에서 지금 음력 7월이니까 7월에서 12월까지는 30대 정리하고 고비지만 요거를 잘 넘기면 돼. 잘 넘기면 되고 하나만 또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면 본인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 아니란다. 그 몰라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막 그냥 갑자기 막 울음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게 얻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 탓은 전부 나한테로 다 돌아왔고 본인이 자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숨고 싶고 죽고 싶고 까지가 왔었어요. 근데 안 그렇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다시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래요.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힘들었던 그 5년은 조금 이제는 털 때가 되었어요. 털 때가 되어서 4, 5개월 정도는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소름이 와 이리 끼치노. 내년부터 이제 앞자리 4달잖아. 바뀌어. 몸이 기운이 바뀌어. 기운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명심을 하세요. 다 본인 지금 언니 때문 아니고 언니 탓 아니야. 그러니까 자책은 이제 그만. 이제 날 좀 그만 때리란다.
너무 큰것 같아. 날 그만 때리래. 이제 날 그만 때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뇌는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사실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고. 뭐 하는 사람 같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맞잖아.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고.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은 햇빛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 거다. 빛 나온다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고 인내하느냐가, 인내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언니는 그만큼 고생을 했다 한다, 우리 할머니께서. 5년이란 세월 동안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어봤고, 자책도 많이 하고, 내 스스로도 많이 폈기 때문에, 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일어나서 사회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뭘 해야 될것 같아. 뭘또 하는 게 있어, 본인이. 지금 베트남 교육사 쪽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 잘하셨는데, 외국 계열에 관련해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 살아야 돼,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응? 영어를 못해서. 재주가 많고 능력이 좋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고자 달려들고 뭔가를 하면 안될 사람이 아니거든. 끈기가 있으셔서 하나를 파면 끝까지 파. 본인이 대충 하다가 치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목표를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거 내가 찍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잖아, 언니야.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60년을 내가 앞으로 더잘 살기 위해서 5년 고생했다고 생각해라. 5년 동안 내가 안 해볼 고생을 다 하고,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다 듣고, 몸고생, 마음고생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운을 무시는 못하지만, 여기는 할머니께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조상이 걸거치는 부분들보다 도와주려는 기운이 더 커. 이해되셔요? 상의 기운은 상의 기운이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내 자손을 또 보살펴야 되겠다는 기운이 더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게 하, 뭐, 무언가 내가 진행을 하고 했을 때 본인이 안 됐던 경우는 크게 없어. 맞죠? 돈으로도 본인은 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히 생각하세요. 아셨죠? 네. 다 봤습니다.